어림도 없겠습니다. 웬일로 방으로 들이기에 혹 마음이 움직였나 했다가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하긴 그리 쉽게 넘어가면은 재미가 없지. 해서 그게 단가? 그것이 뒤에 숨은 자가 누구냐? 그 자에게 가서 고하라. 괜히 사람 써서 간볼 생각일랑 접어두고 할 말이 있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알았으니 자넨 그만 나가보게. 헌데 어찌 하필 양명군입니까? 양명군은 오랫동안 주상의 신뢰를 받아온 자입니다. 아, 병판께서는 어찌 그리 뻔한 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는 호판께선 아시오? 자고로 세상 모든 일에는 동기가 중요한 법이지요. 기껏 그 기집을 데리고 도주를 했는데 결국 주상한테 획 낚아채버렸다. 주상이 아니라 밥상이라도 확 뒤집어버릴 심상 아니겠습니까? 하면 고작 계집하나 때문에 주상에게 반기를 든단 말이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대척점에 섰다곤 하나 양명군이 금상을 그리 쉽게 배신하지는 못할 겁니다. 무릇 배신은 측근에서 나오는 바. 작은 틈이 방죽을 무너뜨리고 사소한 오해가 비극을 낳지. 어차피 금상께서 승하시면 왕이 계승서열 1순위인 양명군에게 보위가 넘어가는 일 아닌가. 또한 일국의 지존을 바꾸는 일인데 금상보다 자질이 못한 자를 내세워선 명분을 얻을 수가 없네. 허나 양명군이 쉬 수락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오도록 해봐야지. 주상, 소신이 진 마지막 패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